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룹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낭만이란 단어가 유행인 거 알고 계세요? 솔직히 10대들한테 유행인지 몰랐고요. 일단 20대인 저와 제 주변에는 낭만에 좀 꽂혀있긴 하죠. 왜 요즘 그런 노래가 유행이잖아요. 어떤 노래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와우. 해맑게 웃고 떠들어야 할 시기에 낭만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일상이 팍팍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공부도 좋고 시험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단 두 시간만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낭만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우빈, 비니입니다.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크래비티의 치즈. Oh, what a nice song. 네,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미니 우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저는 두 번째가 되니까 이제 뭐 제 집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첫 번째부터 제 집이었는데요. 집이 좋네요. 아, 좋은 집이네요. 네. 자,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우리 경친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프닝에서 낭만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네. 룹디가 생각하는 낭만은 뭐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라디오가 끝나고 둘이 감자탕을 먹으러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 또 그렇게 퇴근하고 같이 감자탕 먹을 친구가 있는 게 또 낭만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낭만이네요. 우리 2D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시련, 시련 또한 낭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네. 경친들을 생각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낭만이 아닌가. 시련 속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또 낭만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낭만을 좀 아는 저희 둘. 네. 오늘은 경친들이랑 뭘 해볼까요? 아, 오늘 같은 경우는요, 10대 경친들에게 저희가 좋아하는 책, 영화, 드라마, 음악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10대를 졸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경친들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골라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경친들도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문자와 반디로 남겨주세요. 5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샵 1045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직접 쓴 문자 답장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오늘의 TMI. 오늘 만났던 풍경, 이번 주 있었던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까지 다 좋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TMI 보내주세요. 8446님의 신청곡입니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고요. 경친들 TMI 확인하기 전에 저희부터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며칠 전에 볼링을 치고 왔습니다. 어떤 볼링이었죠? 굉장히 낭만 볼링이었습니다. 아, 낭만 볼링. 네. 우빈 씨. 네. 볼링을 굉장히 자주 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또 우리 경친들한테 얼마나 잘 치는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치진 못하고 그냥 굉장히 취미 중에 하나로, 또 사람마다 이런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취미가 하나씩 꼭 있기 마련인데.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볼링이고. 또막 그렇게 잘 치진 않고 뭐 에버리지가 한 210점 정도 되는 정도. 뭐, 네. 뭐 그냥 대충 쳐도 210점 정도는? 아, 뭐 대충까지는 아니고. 네. 막 그렇게
막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2D는 또 TMI가 있나요? 제 TMI는 말이죠. 네. 오늘 이 경청에 오기 전에 네. 카야잼 토스트를 먹었는데요. 네. 지금 당이 흘러넘쳐요. 아 그래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떠들다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카야 토스트 맛있죠?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TMI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04님 오늘의 TMI는 푸른 주스를 마셨는데 화장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 제 영혼까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더군요. 네, 여러분 이거 하루에 그 권장 복용량이 있어요. 그거 잘 보고 드셔야 돼요. 살 빠져서 좋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좋죠. 네. 근데 굉장히 잘하는 거 보니까 네. 그 복용한 그 경험담이 있으신 건가요? 아, 뭐 제가 먹어보진 않았고. 그냥 이게 주변에서 아. 네, 좀 잘못된 사례를 봐가지고 제가 아, 듣는 소문에 의해서 네 푸른 주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떵떵님께서 저는 감기 걸렸어요. 어, 마음 아파. 룹디 투디도 다들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 어 감기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즘 제가 비염이 만성 비염이 있는데 요즘 또 환절기여가지고. 코를 또 훌쩍훌쩍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정말 걸리면 마음이 아파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면은 저희 마음도 아픕니다. 맞아요. 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예스링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떨려요. 룹디와 2D만의 긴장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거 아세요? 네. 민간요법? 엄지를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엄지를 이렇게 딱 들고요.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보면은 약간 긴장이 좀 풀린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진짜 긴장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룹디는요? 저는 저는 약간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긴장 안 했어. 나 긴장 하나도 안 했어. 아 정신승리 쪽이군요. 약간 이런 약간 긴장이 되지만 스스로 뭔가 긴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당당하게. 아 뭐 어떡할 건데 약간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좀 긴장을 푸는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수능 200, 화이팅 하십시오. 250만 점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우빈 씨가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 박하선님입니다. 친구랑 방탈출이 하고 싶어서 방탈출 신데렐라 방에 들어갔어요. 단계는 4단계던데 무섭지도 않고 쉬울 것 같아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방에 해야 할 게 5개 있는데 처음부터 3개의 힌트를 쓰고 다 못 풀어서 1시간 동안 첫 번째 방에 있었답니다. 방탈출 꿀팁 아시면 조금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아, 저희도 한동안 방탈출 되게 많이 했었던 맞아요. 적이 있었거든요. 빠져가지고. 근데 약간 원래 이 방탈출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추측을 하는 무리가 있고 맞아요. 옆에서 약간 훈수를 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형의 무리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형이었거든요. 네, 저는 옆에서 훈수를 두는 유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약간 옆에서 멘탈 터트리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네. 응원하고 또 훈수 두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좀 또 똑쟁이처럼 그런 걸 아주 잘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약간 흔히 말해 버스 탔다고 하죠. 그렇죠. 네. 성공한 거죠. 아주 네 그냥 만족합니다. 가만히 이제 네 성공을 네, 했던. 멤버를 참 잘 뒀어요. 맞아요. 네. 똑똑한 우리 멤버들 최고입니다. 친구를 잘 데리고 가라. 좋습니다. 네 3478님 요즘 미숫가루에 푹 빠졌어요. 저번에 할머니 댁 갔다가 먹었는데 네. 넘넘 맛있는 거 있죠. 요즘 약과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언니가 저보고 할매인 맛이래요. 오, 약과 얼마 맛있는데요. 약과 맛있는데 미숫가루도 맛있잖아요. 미숫가루도 맛있죠. 건강하잖아요 또. 맞아요. 무엇보다. 근데 미숫가루 생각보다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지금 저기에 있는 메뉴 있죠. 미숫가루, 약과, 떡. 지금 저희 멤버들이 아주 환장하는 메뉴들입니다. 약간 다 좋아하는 메뉴네. 네, 저희도 그러면 할매 입맛인 걸로. 크래비티도 할매 입맛입니다. 저희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네, 좋아요. 네. 11012님께서 저 자신을 믿어야 할 순간들이 왔을 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저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있지만 쉽진 않네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근데 원래 약간 어떻게 보면 저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게 뭔가
이게 자기를 자꾸 뭔가 본인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까 오히려 약간 완벽을 바래서 그런 성향이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의심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면 좋은데 의심을 너무 많은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본인을 좀 믿고 행동을 진행하는 것도 네 원래 약간 자기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의 편이라고 본인은 본인에게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지 네. 않나. Love myself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저희 룹디와 투디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3649님 아 오늘 친구 집 놀러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양말에 구멍 나 있는 거 있죠? 좀 보고 나갈 걸 부끄러워요. 저도 근데 자주 이랬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이게 요즘 MG 패션이다. 아 구멍 뚫려 있는 양말. 내 열정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양말을 이렇게 뚫고 나왔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엄지 발톱이 약간 내성 발톱이 아니라 외성 발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지 발톱이 이렇게 저는 휘어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저는 양말을 신고 그냥 저녁에 와서 보면 거의 무조건 뚫려 있어요. 강력한 발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엄지 발톱을 좀 타이트하게 깎고 양말을 항상 많이 네, 챙겨놓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위로 방식이 양말을 많이 준비해놔라. 아, 그렇죠. 양말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뭐 한두 개씩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양말을. 굉장히 귀찮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스페셜 DJ 크래비티 미니 우빈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베게리는 스퀘어. 여보세요? 야, 뭐해? 바빠? 자니? 뭐? 누구냐고? 너 설마 나 저장 안 했어? 누구긴 누구야? 민이지. 아 진짜 너무한다. 얼른 저장해라. 남강고 프린스 강민이. 그래 이따가 전화 끊고 꼭 해라. 검사할 거야. 근데 나 뭐 때문에 전화했더라? 아 맞다. 야 넌 요새 괜찮냐?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나는 9월에 수시 접수할 때 여기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 잠이 안 와. 그치? 너도 그렇지? 아니 진짜 어떡해?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뭐? 그만하라고? 나 때문에 더 불안해진다고? 나도 그만하고 싶어. 근데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니까 나 좀 도와주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뭐라고? 나랑 전화 끊으면 없어질 것 같다고?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다간 수능까지 잘해낼 자신이 없단 말이야. 아, 알겠어. 전화 끊을 테니까 대신 문자로 알려줘. 기다린다. 꼭이야. 불편함 없애는 방법 알려줘야 해. 그럼 뿅. 하이키 불빛을 꺼트리지 마 듣고 왔고요. 저 미니의 전화 잘 받으셨나요? 잘 받았습니다. 약간 제 현실 말투로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랑 얘기할 때의 말투는 아니라서. 맞죠. 원래 애교가 이렇게 많진 않은데 네. 애교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새롭지 않았나 저에게는. 좋아요. 네, 뭐 우리 경친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또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불안을 떨쳐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현 경친의 고민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저희부터 한번 말을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불안을 떨치는 방법은 이것 또한 자기 최면 자기 최면인 것 같아요. 약간 아 나는 지금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예, 네, 약간 뭐 그런 재밌는 노래를 들으면서 뭐 불안한 요소를 푼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불안이라는 그런 감정 자체가 이 머릿속에서 약간 씨앗처럼 점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 자체의 그 뿌리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다른 행동을 바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불안한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2D씨가 불안한 요소를 떨쳐버리는 방법이 뭔가요? 저는 일단 이 불안할 새 없이 살려고 해요. 불안할 틈이 없으면은 불안할 수 없다. 맞아요. 바쁜 게 좀 불안한 요소를. 바쁜 게 짱이다. 맞아요. 몸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바빠서 힘들어지면은. 근데 이게 도움되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잠을 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떠한 불안한 요소를 잊게끔 하는 생각을 다른 행동이나 다른 어떤 뭐 어떤 걸로 대체한다. 어떤 걸로 몰두를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네, 그럼 경친들은 어떤 의견을 남겨줬을지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또 이도우님께서 불안한 요소를 없애버리기,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 아, 저게 근데 정답이긴 해요. 정석인 느낌이죠. 그쵸.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 잘 못 볼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완전히 있다면은 불안한 요소도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확신이 있으면. 그쵸. 그렇죠. 네, 오이오님, 너 자신을 믿고 너를 못 믿겠다면 너를 응원한 사람들을 믿어.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러비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현 경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수능까지 힘내길 바랄게요. 자, 여보세요에서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경친들의 의견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홈페이지 여보세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에게는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그럼 응답하라 경청스쿨 가볼까요? 계속해서 천자문을 배워보겠다. 이 한 글자 한 글자 그 뜻을 가슴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스승님. 옳지. 그럼 따라해보거라. 하늘 천따지 하늘 천따지 검을 현두를 검을 현두를 화. 어허허, 그 목소리가 무척 낭낭하니 임금님께서도 듣고 아주 좋아하시겠구나. 자, 어디 보자. 진주강씨 집안의 둘째 미니 왔느냐? 예, 스승님. 미니강지 미니 왔습니다. 뀨. 미니가 강 뭐 지 뀨? 뀨. 장차 강가 집안을 일으킬 사내가 되어서 그런 저속한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 아, 죄송합니다 스승님. 그만 저도 모르게. 따라하거라. 소견미니. 소견미니. 옳지. 작은 강아지 같은 미니라는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새기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 광주 서가 집안의 귀한 외동아들 우빈 왔는고. 예, 스승님. 광주의 루빈... 네? 아니, 홍보석 우빈 자리에 있습니다. 홍보석, 그 호 한번 멋지구나. 아유, 이리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진실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스승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어머, 좋다, 아주 좋다. 든든한 제자를 두어 기분이 좋구나.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네 가지 응시를 가르쳐주겠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 잘 들어보고 해석해보거라. 우리 미니 우리 우빈 하고 푼거 삭다 해라. 용화 안에서 빛이 난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뭐라 신지 알겠냐? 몰라. 하늘천 따지 검을 현두를 황이고 이거 하다 이 저걸 어떻게 알아. 아이,
한번 배우기 지치네. 너무 좋지 않느냐? 근데 어찌 다들 반응이 없는 거? 좋습니다. 예, 스승님 좋습니다. 뜻이 하늘처럼. 역시 내 제자들이구나. 그럼 남은 천자문을 더 배우셨구나. 하늘천자문이 가물가물 누를누를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미니도령과 우빈도령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승님? 내가! 어이. 어디 고개를 지금 조아리지 않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 스승님. 아 지금 비아냥거리 나 조롱하는 것 같은데? 고정하십시오. 아유 뒷골대니까 조롱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이놈. 네 아무튼 아 조선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두 분 연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스승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스승님이 찐입니다. 네. 고맙소. 네 작가님. 네네. 오늘은 왜 경청 스쿨이 아닌 경청 서당이 등장했던 건가요? 아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한자였지만 만약에 이렇게 학교에서 모든 천자문을 배워야 한다면 두 분 어떨 것 같으세요? 거물현 누룽왕부터 해서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이 천 개라서 천자문인 거거든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문맹 문맹이 되겠죠? 문맹이 되는 건데요? 저는 문맹 내로 문맹으로 가는 길 가사를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극에서 봤던 요 상황 이 6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의 말이 따로 없어서 한자를 배우고 또 누군가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뭐 덕분이다? 한글 덕분이죠. 그렇죠.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내일이 또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날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글날은요. 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해서 한글의 이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한글 사랑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9일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올해는 바로 한글날 577돌이라고 해요. 577돌.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됐네요. 예, 사실 이 처음 한글날 기념식을 진행한 건 1926년이 되어서인데요. 당시에는 이 한글날이라는 말 대신에 가갸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고 해요. 가갸날. 그 가가 네. 가갸 거겨.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후 1928년 지금의 한글날로 명칭이 바뀌게 됐죠. 벌써 577돌이나 된 줄 몰랐네요. 그러면은 한글날을 기념해서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해서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한글날 주제가 이거라고 합니다.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 아주 미래지향적이죠. 그렇네요. 네,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이 이래요. 디지털 고도화, 뭐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한글의 가치가 조금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된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체험 프로그램이라니까 더 궁금한데요. 우리 경친들이 해볼 만한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축제 기간에 방문할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리자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 한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이제 한글 빗글씨, 그러니까 이제 요즘 표현으로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그 빗글씨를 좀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글 손톱 그림. 손톱 그림. 우리가 네일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손톱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손톱 그림, 그리고 책갈피, 뭐 열쇠고리 만들기 등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중고책 장터도 열리고 뭐 윷놀이로 운세를 보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고요. 또 토박이 말을 체험하는 공간도 열리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또 이제 국악, 한국 무용, 전통 타악 등의 공연까지 이 국경일이라서 이제 또 빨간 날이라 또 쉬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네. 시간이 되는 경친들은 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좀 들러서 뭐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말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경청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권 작가님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의 선곡은 뭘까요? 오늘 선곡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글날인데 이런 네. 날 또 잉글리시 곡을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팀명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팀명에는 아. 영어가 들어갑니다. 네. 예, 하지만 가사에 영어가 없는 노래를 조금 골라봤어요. 빅스의 도원경 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빅스 도원경 들려드리면서 권 스승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물러거라. 네, 빅스의 도원경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하율님이 보내주신 일기부터 만나볼게요.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날씨 흐림.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학학원 가는 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새로운 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원래 함께하던 선생님께서 잠시 수업을 쉬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생님의 인상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어 떨렸는데 실제로 만나 뵙고 나니 친근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마음이 놓였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와, 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룹디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선생님께 그 흔히 말해 찍힌다고 하죠. 항상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개구쟁이 학생이었습니다. 저런 네, 인기쟁이 2D였고요. 네. 네, 이번엔 김혜영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날씨 흐린 날씨. 학교에서 친구가 타로점을 봐줬다. 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연애운을 봤는데 하반기에 나를 좋아하는 이성이 많이 생겨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왔다. 물론 이런 걸 맹신하진 않지만 하하, 그래도 좋은 해석이 나오니 기분이 참 좋았다. 이 학기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난가? 타로점? 타로점. 저 딱 한 번 봐봤거든요. 네. 저희 멤버 형준 씨랑 네. 크래비티가 네. 더 잘 될 수 있는 그룹인지 타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많이 믿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막 타로 뭐 사주 이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기분 전환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좋은 말을 들으면 뭔가 갑자기 좀 신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통 대부분 다 그런 거 기분 전환할 때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소개된 박가율님, 김혜영님께는 별다방 음료 쿠폰 드릴 테니까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일주일기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Kiss of Life, Sugar Coat. Kiss of Life, Sugar Coat 듣고 왔고요. 저희는 경친들 이야기 조금 더 소개해볼까요? 네, 3748님 지구젤리 먹으려고 까다가 안 까져서 한 시간 동안 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열어서 먹긴 먹었지만요. 애긴가 봐요. 네, 완전 애기인가 까줘야 봐요. 되는데. 네. 지구젤리 쉽게 까는 꿀팁. 그 중간 부분을 입으로 앙 깨물면 톡 하고 까집니다. 그런 꿀팁이.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정님. 기타 독학 일주일 차. 손가락은 아파도 이제 빼먹으면 아쉬운 시간이 되었어요. 독학. 저도 사실 그 기타 독학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준급은 아니지만 기타를 저도 독학을 해가지고 그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혼자서 하는 그런 꿀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기타가 이게 약간 사실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기타를 독학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이제 이런 악기들이랑 완전 그 개념 자체가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독학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악기를 배우기 전에 애초에 첫 악기를 저는 기타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약간 이 개념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다른 악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악기를 먼저 배우고 기타를 나중에 배우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팁입니다. 네,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권가영님, 공부하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방 정리를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공부벌레네요. 그리고 원래 자기 방의 상태가 자기 정신 상태와 약간 비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의 이 구조, 방의 구조가 아니라 뭐죠? 방의 이 환경을 깔끔하게 만들면 내 정신도 맑아진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방 청소 자주 하십시오. 다음 5939님, 가을이 와서 옷장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룹디 투디는 가을에 즐겨 입는 거나 좋아하는 옷이 있나요? 저는 요새 네. 라이더 자켓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 가죽 옷 좋죠. 또 낭만 아니겠습니까? 낭만이죠. 또 가죽 자켓 쓱 입고 네. 오토바이는 안 타도 오토바이는 안 타지만 네, 못 타지만 오토바이 타는 기분으로 네. 한강을 걸어가고 라이더처럼 자전거를 타고 라이더처럼 자전거를 타진 않지만 아 맞네 라이더처럼 걸어다니고 네. 네. 한가이 좋습니다. 자, 5979님 아 5975님 저는 이번 주에 인후두염에 걸려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야 조금 나았는데 기침 너무 힘들어 미치겠네요. 아, 이게 정말 병원을 네. 잘 가고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오래 가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 인후두염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연습생 때 이 후두염이라는 걸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후두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아, 저게 진짜 아파요. 네, 힘내시고 꼭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예, 네, 빨리, 힘내십시오. 빨리 나으시길 저희가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9744님 곧 중요한 시험이라 내일부터 진짜 시험 공부를 시작해보려고요. 시험 잘 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가을 시즌이 딱 이런 중요한 시험이 많은 그런 또 계절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가볼까요? 네. 5089님 며칠 후에 친구와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바로 또 학원에 가야 한다는 슬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아... 그래도 저는 이것 또한 낭만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학원을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네. 시간을 내서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네. 그게 정말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뭐 이런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학원에 가는 그런 것 자체도 딱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주 보기 좋아요.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추천작 소개 시작할게요. 잭 에프론, 젠 데이아의 Rewrite the Stars.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룹디, 네. 저희 둘이 평소에 라이브도 종종 같이 하고 네.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주기 잘 맞는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라디오 DJ로서는 서로 어떤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91.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1.7. 네. 왠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네 생일이잖아요. 아. 별론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요. 루비 공주는 280만 점. 좀 많이 후하시네요. 예, 네, 저는 예. 중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둘이 합을 맞춰 잘 끌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애정하는 작품들을 또 경친들에게 추천해 드리기로 했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샵 1045 문자와 반디로 나눠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책부터 소개해 볼 건데 룹디부터 할래요? 좋습니다. 제가 10대 경친들을 위해 골라온 책은요 2023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된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네. 굉장히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맞아요. 어떤 책이죠? 저희가 TV에서 심심찮게 또 많이 뵙는 또 정신과 전문의 전미경 선생님께서 또 쓰신 책으로
좀 사람의 나쁜 심리 습관에 좀 갇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루티는 이 책 언제 읽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쯤 이제 이 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때 또 한참 생각이 많던 시즌이라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쩌다가 본인이 찾은 건가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 이제 팬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룹디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책을 이제 직접 읽어보신 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약간 혼나는 느낌이에요. 처음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혼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이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왜 드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뭔가 충격을 많이 받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을 10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자라나는 10대들 그리고 또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그 사회성과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다 10대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그렇게 느낄 10대들에게 조금 더 더 성숙한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골라왔습니다. 약간 사람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심리학에도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 그렇진 않고 뭔가 이런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제목이 저를 확 끌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왜냐면 좀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뭔가 근데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 아, 책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이 책에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어디 뭐 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흰곰 효과라는 이제 원래는 white bear effect라고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경친들에게 한번 들려주려고 짧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룹디가 낭독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지 않으려 들수록 점점 더 나를 잡아먹는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깊은 의미가 있고 대단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와 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주위를 돌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우울할 때 가만히 우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던가? 전혀 아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우울했었던 것조차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대니엘 웨그너가 흰곰 효과라고 이름 붙인 이론에 따르면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흰곰이 더 생각난다. 흰곰을 떠올리지 않는 방법으로는 까만 곶길이나 노란 카나리아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낭독. 네, 전미경의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일부분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런가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이 난다고요? 자, 제가 예를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흰곰 말고 예를 들어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초밥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연어가 생각납니다. 봐봐요, 초밥이 생각나죠. 그것도 막 초밥에 종류 막 연어 초밥, 광어 초밥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밥을 생각하지 말라고 초밥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막 감자탕, 다른 음식 막 갈비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초밥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 나죠? 배고픈데요? 어쨌든 초밥은 생각 안 나잖아요. 약간 이런 이펙트를 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을 하자면 이제 이거 힘검 효과의 본질적인 걸 좀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든다. 아, 약간 다른 어떠한 주제로 돌려막기를 하겠다. 약간 그런 거죠. 아예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에서 룹디가 말했듯이 10대 때는 정말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책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이 책 자체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대로 하라고는 제가 사실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되게 센 내용들이 많거든요. 뭔가 약간 열등감에 대한 것도 있고 뭔가 자존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마음속의 병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깊게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뭔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이 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처한 10대들이 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세요. 한창 이 사춘기를 겪고 있고 또 이때쯤 굉장히 또 생각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뭔가 내가 되게 방황하고 뭔가 나에 대한 그런 혼란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을 한번 접해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룹디의 추천책 만나봤고요. 이번엔 2D의 추천책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골라온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이 책은 미국의 아동 문학가 셸 실버스틴이 1964년에 쓴 동화인데요. 한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소년을 사랑한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책이죠. 그렇죠. 이 책 2D는 언제 읽었나요? 제가 이 책을 초등학생 때 읽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아직도 이 줄거리를 기억하는 이유는 네. 굉장히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저한테 뭔가 다가오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약간 되게 가장 처음 읽었을 때는 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왜 이 책을 10대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나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누군가에게 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대상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후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뤄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10대 시절에는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10대 때 부모님, 친구, 주변 분들에게 큰 사랑 아낌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경친들 주변에도 경친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가 있을 텐데요. 그 감사함을 느끼고 또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D가 평소에 굉장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굉장히 잘 실천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되게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낭만 있는 남자잖아요. 인생은 sacrifice예요. sacrifice. Yes. Let's go. 그러면 2D도 낭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그렇죠. 아, 제가 1인 2역을 했어야 됐어가지고 이게 네. 약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까봐 네. 약간 걱정이 되지만 아, 궁금하신 분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1인 2역이었습니다. 네.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부분을 또 소개를 해주고 싶으셨나요? 사실 동화책 앞부분에서는 나무가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는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밝고 유쾌한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후반부가 되면 조금은 슬픈 느낌도 나거든요. 나무의 헌신적인 사랑을 읽다 보면 10대 경친들도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다 부모님께 감사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책 이야기 소개해봤고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평소에 독서 막 엄청나게 막 독서를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또 제가 책을 평소에 좀 읽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10대 경친들에게 저희가 아끼고 아끼는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룹디는 영화와 드라마 자주 보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 진짜 안 봅니다. 잘. 오, 저도요. 그렇죠. 저희 둘 다 잘 보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경친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드라마와 영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골라온 작품들 하나씩 소개할 건데요. 이번엔 저부터 해볼게요.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아, 바바리 맥개고. 아, 이 드라마 소개부터 한번 간단히 해주실래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JTBC에서 방영됐고요. 재벌가에서 이 집안의 돈을 관리하던 비서가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와. 배우 이성민 씨, 송중기 씨 등이 출연했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십니다. 투디는 이 드라마 언제 봤나요? 본방사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해외 투어 다닐 때 네. 비행기 일을 많이 타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이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행기에서 타면서 봤습니다. 아. 거의 그러면 정주행이네요. 그렇죠. 정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인생 드라마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 2D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뭔가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좋았다기보다는 네. 나도 이제 이런 10대로 돌아간다면은 다시 환생을 한다면은 네. 회귀를 한다면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하필 10대들에게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나요? 이 드라마가 아무래도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는 회귀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제가 10대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이 진도준 씨처럼 야무지게 살 수 있을까? 야무지게. 네. 그런 계획적인 삶도 살아보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10대 경친들도 네. 이 드라마를 보면 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자극을 받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려요. 아, 근데 그러면은 명장면도 되게 막 많다고 하던데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주인공 진양철 회장의 철두철미한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네. 초밥장인의 가게에 가서 장인에게 밥알 개수를 묻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완전 유명하잖아요. 네. 그 진양철 회장의 명대사 우리 2D가 또 직접
말아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양청을 녹화하겠습니다. 맥개고 빠빨말이다. 맥개고 초밥장인이라 하면서 땀 못하나? 320개다. 훈련된 초밥장인이 한번 스시를 질 때 보통은 빠발이 320개라.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캐도 오늘 같은 날이나 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만 해라. 배 안 부르그러. 알았나? 이야, 뭐 강양철 빠바리 몇 개고. 강양철이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명대사 투디가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초밥 밥알 개수까지 파악할 정도면은 정말 섬세하신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게 진짜 실화를 바탕해서 만든 내용이래요. 이 초밥 개수를 물었대요. 와. 그래서 그게 약간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기억이 남네요. 진짜 내가 초밥 장인이었으면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이렇게 2D의 드라마 추천 잘 들었고요. 네, 룹디는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가져왔어요. 2010년에 개봉한 작품 인셉션입니다. 이 BGM 작품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영화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우리 또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이고요. 또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좀 특별한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룹디는 이 영화 언제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봉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영화가 굉장히 좀 길고 어렵다는데 네. 룹디는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했나요? 아니, 전혀 못했죠. 저는 이 처음에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내가 이게 왜냐면은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무조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10번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이제 그 이론과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막 해석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받은 어려운 영화를 10대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저의 인생 영화 1위를 부동의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거는 누구나 잠을 잘 때 꾸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라는 거를 이제 매개체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이런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작품이라서 우리 10대 경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명대사도 있나요? 아, 있는데요. 이것도 영어여가지고 The smallest idea can grow to define or destroy you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가장 작은 아이디어가 당신을 정의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왜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죠? 이 대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군요. 네. 룹디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룹디의 정의를 막 파괴했다거나. 네. 그런 일이. 아, 근데 저는 사실 남의 말에 막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제 스스로의 작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로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Yeah. 자, 이렇게 저희가 가져온 드라마 영화도 소개를 해봤는데 네. 좀 어떤가요? 저 뭔가 저희의 취향이 딱 보이는 그런 추천이었던 것 같네요.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걸 약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재벌집 막내 아들 OST입니다. 에이티즈 종호 그래비티. 에이티즈 종호 그래비티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0대 경신들에게 추천하는 음악을 소개해볼 건데요, 저희가 각자 두 곡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 곡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볼 건데 룹디부터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골라온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이 곡 어떤 곡이죠? 이 곡은 바로 크래비티의 컬러풀이라는 노래입니다. 와우, 곡 소개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아, 이 곡은 일단 2022년에 나온 저희 앨범 뉴 웨이브에 수록된 노래이고요, 작사 작곡에 또 제가 참여를 한 노래이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첫 저의 자작곡이기도 했고, 뭔가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노래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또 되게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약간 이런 거를 흑백으로 표현을 했고, 또 뭔가 이제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 저희 팬분들 또 러비티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이, 흑백이었던 이 세상이 아주 컬러풀하게 변했다, 너로 인해 내가 변화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왜 이 곡을 10대들을 위해 골라오셨어요? 지금 이 노래를 또 이 10대들에게, 또 특히나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 10대 경친들에게 이제 약간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곡을 골라왔는데, 또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가사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은 10대 친구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파트에도 있는데, 너의 눈동자 속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오묘한 색깔이 가득해 라는 파트를 또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룹디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곡은 크래비티 컬러풀이었고요, 다음 곡 가시죠. 아니, 이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죠? 아, 이거는 또 저희 선배님 몬스타엑스 기현 선배님의 유스라는 노래입니다. 네, 곡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2022년 10월에 발매된 몬스타엑스 기현의 솔로 앨범 유스의 타이틀곡이고요, 또 이 노래의 가사를 작사가 김인하님이 또 써주셨습니다. 와우, 룹디가 좋아하는 곡 같은데, 네, 이 곡 언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이 앨범 발매된 날부터, 아, 요즘도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곡을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10대 경친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유스, 청춘이기도 하고, 또 가사가 한 말이 너무너무 예뻐서 또 이런 예쁜 말 많이 들으라고 우리 경친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사가 진짜 이쁜 노래거든요. 맞아요. 루띠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오늘 하루 어땠나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 어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느낌이 또 하나의 청춘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D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친들을 위해 제가 직접 골라온 노래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첫 곡 주시죠.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뒤. 이게 어떤 노래죠? 네, 이 곡은 2014년 10월에 발매된 로이킴의 노래 홈입니다. 이제 로이킴 선배님이 또 싱어송라이터시잖아요. 맞죠. 이 노래도 혹시 직접 만드셨나요? 맞아요. 작사 작곡 모두 로이킴 씨가 했고요. 외로움과 고독감 등의 감정이 느껴질 때 가족과 집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노래예요. 또 2D는 언제 그럼 이 노래를 자주 들었나요? 바쁜 일상 속에 이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좋은 노래였는데, 네,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10대 때 연습생 생활을 위해서 좀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또 집이 그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되게 막 울면서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또 그때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 또한 추억이에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네. 되게 마음 아픈 기억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둘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쵸, 같이 살았어가지고 네. 저희는 기억을 공유하는 사이니까 저도 이 느낌이 뭔지 압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경친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10대 경친들도 어딘가에 말할 수 없는 고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앓고 살다 보면은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본인 스스로를 약간 좀 잘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경친들을 위한 투디의 첫 번째 추천곡 로이킴 홈이었고요.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이거는 무슨 노래죠? 2003년 1월에 발매된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고백입니다. 곡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학창시절 풋풋한 짝사랑을 다룬 곡이에요. 그러면은 이 곡을 또 우리 10대 경친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요? 또 이제 학창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 모를 설렘이 담긴 곡이라서 네.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되게 10대 때는 많이 배울 시기잖아요. 그쵸. 지금 20대도 30대도 물론 항상 배움의 시기가 있지만 네. 10대일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 네. 이제는 저희한테는 조금은 찾아보기 힘든 약간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네. 우리 10대 친구들이 네. 그 시절의 풋풋함과 설렘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2003년 노래래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쪽이 태어나고 아직 걸음마도 못 댔을 때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디서 처음 들었나요? 저도 사실 이걸 팬분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듣고서 그냥 별거 하진 않았는데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러비티가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설레는 감정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설레는 감정을 잊고 지낸 지가 꽤나 오래됐었는데 네. 이 노래로 하여금 설렘이 되살아난 것 같아서 저도 꼭 추천해주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실 10대 시절이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의 10대 시절 그리고 또 2D의 10대 시절 2D를 설레게 했던 게 또 뭐가 있나요? 사랑이 아니더라도 제 10대를 설레게 했던 거는 네. 뭔가 당장 알 수 없는 내일이 항상 설렜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뭐 하지? 오늘 점심이 뭐가 나오지? 오늘은 가서 무슨 라면을 사서 가져가서 먹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체육 시간 때 배드민턴을 할까? 아니면 누워서 잘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쵸. 되게 저를 설레게 했던 것 같네요. 사소한 거에 설레는 게 또 10대니까 그쵸. 좋네요. 이렇게 2D의 두 번째 추천곡까지 들으면서 10대 경친들을 위해 준비한 추천 작품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아 2D 어땠나요? 뭔가 저의 저는 이제 20대 어른이라서 오늘이 10대 친구들에게 진짜 또 이런 곡들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게 네. 좀 뭐 한편으로 좀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어른이 됐나요? 어른이? 어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10대 친구들이 네. 또 저보다 네.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또 다음 10대인 친구들에게 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또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룹디는요? 저는 뭐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거의 낭만의 영역이니까 저는 또 지금
이제 두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10대만의 낭만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추천곡 두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 룹디의 추천곡 기현 유스와 투디의 추천곡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두 곡 듣고 오시죠. 우빈이의 해시태그 샵 가을. 오늘 저의 해시태그는 가을인데요, 날씨가 꽤나 선선해진 요즘 부쩍 가을이 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성이 한가득해지는 계절답게 낙엽이 지는 노을을 보며 듣기 좋은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 추천곡은 지소울의 Can't입니다. 같이 들어요. 네, 조우빈이 해시태그 가을에 이어 들려드린 제 추천곡 지소울 캔트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쓴 글과 직접 고른 추천곡이었는데 저 좀 이런 에세이 형식의 글 쓰는 걸 조금 재주가 있을지도. 괜찮아, 꽤나 낭만이 있네요. 그쵸, 가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우리 팬분들께도 좀 편지를 자주 쓰는 편인데 이런 간단간단한 이런 감성글도 좀 괜찮게 써지더라고요. 스윗보이네요. 아주 괜찮은 해시태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켄트라는 노래, 또 제가 이 노래를 또 추천곡으로 추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약간 감성 엄청나게 터지는 약간 몽환적인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도 좀 추천을 몇 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꾸준히 계속 듣게 되는 노래라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추천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거 말고 정말 내가 꾸준히 오래 듣는 노래들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 노래가 딱 그런 노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분위기가 되게 이거 무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면서 이 노래를 추천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밤에 좀 감성 터질 때 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또 가을에 이런 지수의 켄트 이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월 8일 일요일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또 오늘 두 번째 약간 원래 우빈치 집이었던 네. 경청 네. 두 번째 방송은 어땠는지. 네. 오늘은 또 두 번째 진행을 굉장히 또 저희 둘이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았나. 매끄럽게 진행했어요. 네, 굉장히 매끄럽고 낭만 가득하게 또 저희가 낭만에 죽고 낭만에 사는 또 겨울조답게 낭만이 있는 또 그런 진행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이 라디오 DJ를 해보니까 네. 되게 뭔가 제 가치관이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생겨서 네, 맞아요. 저희 멤버들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다 같이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꽤나 낭만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쵸. 한번 또 한 감성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크래비티 완전체로 한번 또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2주차 그리고 앞으로 3주를 더 해야 되는데 뭔가 벌써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근데 약간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이 인생사나 약간 그런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에 뭔가 좀 아쉬움이 약간 벌써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난 아직 이제 10대 경친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은데 네. 그렇지만 저희가 3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은 얘기 그리고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인스타와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후 경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크래비티의 Light the Way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비니 우빈이었습니다. 겨울주와 함께 월요병 극복!